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봉영입니다. 이제 오래 기다리셨죠? 지금 아크패시브 연지 3주 차인가, 우리? 4주 차인가요? 3주 차인가. 네, 드디어, 네,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요 세팅 정도면은 그래도 소개해 드릴 수 있겠다 한 세팅을 찾아서 갈증리퍼 가이드를 이렇게 촬영했습니다. 네, 본 MVP 화면은 애기를 하드에서 좀 스펙 차이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요. 제가 보석이 안 좋긴 한데 하니까 밸런스가 좀 맞았을 텐데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 뭔 짓을 해도 갈증리퍼가 밑줄은커녕 맨날 투사만 나오고 해서 좀 속상했던 그런 이제 3주였는데 이 세팅은 그래도 조금 고점을 노려볼 수 있고 그래도 우리 갈증리퍼의 강투 공무원 정도는 지킬 수 있다. 또 좋은 기믹, 좋은 무력, 그죠? 위기 대처 능력도 좋고 그런 어떤 기믹적인 수익 능력도 뛰어난데 그래도 강투 공무원 정도 하면은 밑줄 잔열 딜러 느낌은 확실히 아니긴 한것 같아요. 확실히 아닌데 그래도 갈증리퍼가 딱할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팅은 어떤 거냐 보여드리면 일단 스탯은 특화 1100에 신속 13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속 적정선은 이렇게 1350 언저리 됐을 때 만찬 플러스 와인을 먹었을 때 공속 와인이죠. 예, 페이트 와인, 에아달린 와인 먹으면은 질증 예, 사용 가능하고요. 예, 밑에 보이는 요거 있죠. 공속 빨라지는 노드를 찍지 않아도 질량 증가가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탯은 예,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저한테는 밸런스가 좋았고요. 팔찌는 특신, 특치, 치신 모두 사용 가능해요. 본인이 좋은 옵션 있는 거, 제일 좋은 옵션 있는 거 착용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팔찌에 따라서 신속 특화 노드를 조정하고요. 만약에 치명이 들어간 특신이 아니라 특치 치신일 경우에는 예리함 감각, 저는 1스탯을 줬거든요. 예리함 감각을 안 주고 예리함 감각 대신에 한계 돌파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리함 감각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팅은 약7 자결 혹은 8 자결 기준으로 만든 그 세팅이기 때문에 자결 랩, 그러니까 홍연 보석이죠. 홍연 보석이 높아질 시 특히 쉐닷 자결이 막 10작 이렇다 하면은 신속을 낮추고 특화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사이드 노드에서 이 혼돈 강화가 아니라 공속이 늘어나는 사이드 노드를 선택하실 때는 여기서 레벨 5 기준, 우리가 후반부에 레벨 5가 찍히잖아요. 산깨물도 먹고 하면, 그때는 약 1.92% 정도의 딜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 5렙과 이 5렙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증을 써도 여기서 손해를 보는 건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5레벨까지 찍으면은. 그래서 본인이 잘 계산해 보셔서 어떻게, 찍을지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8작에서 10작을 가면 그래서 특화 노드 3개 정도가 신속 3개를 빼고 특화 3레벨 정도를 더 추가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혹은 신속 패스 특화 패스로 교체하면은 160 신속이 160 특화로 바뀌겠죠. 예, 자결에 따라서 본인이 한번 허수아비에서 만져보시고 착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화 노드입니다. 진화 노드는 저는 신속 패스를 끼고 있고요. 신속 패스 맞지 나. 그죠? 특화 19포인트, 신속 21포인트 줬고, 예리함 감각은 전 1을 줬습니다. 1을 준 이유는 제가 뭐, 치명타율이 그렇게 지금 좋은 옵션들이 없어서, 반지도 그렇고, 치명타 피해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예감 1 포함, 레이지 스피어랑 댄싱 어필과 73.8% 찍힙니다. 라그랑 스매셔는 트라이포드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20 되겠죠? 네, 그래서, 예리함 감각, 레벨, 여기, 두 번째 노드에 있는 예리함 감각은 치명이 70%는 넘을 수 있게 1포인트 주는 걸 추천하고요. 치명이 뭐, 유물 각인, 혹은 팔찌, 정밀이나, 아니면 반지에서 옵션, 이런 것 때문에 치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시면 예리함 감각을 그대로 한계 돌파 3으로 넘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보스가 장판형 짤딜기가 좀 많아가지고, 말뚝딜할 때 은근히 달인이 스택이 하나씩 까여 있는 상태로 급습 하나 정도는 바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회심으로 한번 옵션을 짰습니다.
회심으로 짰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입시 타격과 1이 효율이 괜찮냐 맞을 건데 어차피. 근데 만약에 이게 사이드 노드가 지금 제가 이건 내부위 낀 옵션이거든요. 근데 옷이 내부위가 아니라 세부위 두부위면은 이거 입시 타격과 찍지 않고 한계 돌파 3을 찍어도 되냐 라고 하실 수 있죠. 뭐 예감 1이 있으면 예감 1에 한계 돌파 2가 되겠죠. 입식을 안 찍으면. 만약에 장비가 하나 없을 때는 예감 1, 한계 돌파 1, 입식 1일 텐데 입식 풀스택일 때가 10.5%고 하나가 깎이면은 9.8%인가 그럴 거예요. 얘는 가만히 있으면 10%. 그래서 평균적으로 아무리 1스택이 까여도 이거는 다리 여기 입식 타격을 써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균치가 아마 적어도 0.5까지는 아니어도 0.3? 0.2%는 더 셀 거예요. 아마 레이드 하루 종일 하면. 그래서 일단 찍을 수 있으면 얘를 하나 찍으시고 예감과 한계 돌파는 치명타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된다. 시너지는 이따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치명 시너지 들어오면 어떻게 할지. 깨달음 노드입니다. 깨달음 노드는 일단은 올 고대학생 기준이고 사실 사이드 노드가 그렇게 막 유의미한 건 아니라 뭐 딜 증가해서 유의미한데 굳이 막 달소처럼 자맹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물학세이신 분들은 센스껏 조절해서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밑에 있는 혼돈강화를 찍었는데 혼돈강화 사이드 노드가 혼돈 모드가 실제로 꺼질 리스크가 존재하긴 해요. 실제로 꺼져요. 꺼져서 섀도우스톰이랑 스피닝 대거로 키는데 존재는 하지만 레벨 5를 찍었을 때 위에 거 레벨 5와 밑에 거 레벨 5는 무기 1강 이상 효율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감수할지 아니면은 위에 걸 찍을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유물학세로도 충분히 열어봄직합니다. 저도 3겜을 없는 상태예요. 물량 아직 못 먹었고요. 시너지와 노드 선택법입니다. 일단 치적이 없을 때는 제 기준 저의 치명일 때 예감 1 줬을 때 한 73.8인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입식 타격과 치적 한 명 정도 있다 하면은 제 생각에 한계 돌파로 몰빵해서 딜을 좀 키우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대로 입식 타격과 쓰고 치적이 두 명이 있다 쌍치적 20% 그러면은 아예 예감을 2를 줘버리고 뭉툭한 가시를 채용하는 게 좀 딜 기대치가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일단 치적 두 명, 한 명을 떠나서 본인이 만약에 아드 유물가 긴서가 있으시거나 정밀 팔찌가 있거나 하면은 본인이 센스껏 본인 치명타에 따라서 세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킬 트리는 일단 이거 하나만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쓰는 거를 또 가이드를 찍어야 되니까. 뭐 시즌2에는 저는 섀도우스톰이랑 트랩을 단심으로 썼거든요. 이거 시즌 넘어오기 전에는. 그리고 신속은 한 1520 정도 된 아니 1480? 이 정도 되는 신속을 돌렸었는데 레이지 처형에 스매셔 빠주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스매셔 그 잔을 써야 되기도 하고 좀 써보니까 신속이 높은 세팅은 아니잖아요. 신속이 1300대니까 1500보다는 조금 쿨루스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스킬쿨이 좀 늦게 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스피닝 대거를 충분히 활용할 만한 시간이 좀 존재해서 스킬 쿨타임에 따라서 그래서 스피닝 대거를 채용했고요. 출혈 룬 꺾고 섀도우스톰은 룬을 좀 다양하게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질풍룬 플러스 무력이 합쳐진 새로운 룬인데 만약 단심을 쓰고 싶다 하면은 디스토션 섀도우스톰의 단제 심판 박아서 쓰셔도 되고요. 혹은 뭐 풍요룬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옛날 우리 섀도우스톰 풍요룬 꼈죠.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뭐 압도룬을 박아버릴 수도 있고 좀 자유로워요. 섀도우스톰은 자유롭게 쓰시고 저는 중독룬과 출혈룬 둘 다 쓰는데 레이지 스피어 쿨이 더 짧잖아요. 스피닝 대거보다 쉐닷이 있으니까. 그래서 레벨 낮은 중독룬 3초 유지라 초록색이 뭐 노란색 드신 분은 끼시면 되겠죠. 중독룬 꼈고 스피닝 대거 6초 유지되는 출혈룬 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포드 한번 보시고 네 이렇게 속행룬은 쉐닷 디토에 뭐 정화 들어가도 되겠죠? 일단 뭐 질풍룬 꼈는데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단심 끼면은 단심 한번 활용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럭키비키로 터질 때도 있으니까 디토 섀도우스톰 그러니까 섀도우스톰을 날리다가 단제가 터지는 걸 보면은 디토 나디나로 긁으면 무조건 터질 거거든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디스토션도 타수가 좀 있기 때문에 나디나 해서 커버려도 돼요. 자 각인입니다. 각인은 원한 기습 아드 돌대의 고정이고요. 질증 올 예든 올 저밭 중에 선택인데 97돌 아니면 무조건 질증이 좋습니다.
저 아직 질증 전가 아니었는데 무조건 질증이 좋아요. 저는 이제 저밭 96돌이라 일단 끼고 있는데 96돌이어도 77돌 질증이 한 0.8% 더 세요. 예, 지금 이게 96돌 레벨 3, 레벨 1인데 이것보다 레벨 2, 레벨 2짜리 껴가지고 뭐 아드돌 되던 2, 2 껴가지고 질증 끼는 게 0.5%, 0.8% 더 셉니다. 무조건 질증 디버프를 받을 수가 없는 딱 정확한 신속 세팅이기 때문에 질증 추천드립니다. 보석입니다. 네, 전 보석이 좀 낮긴 한데 이런 식으로 꼈어요. 오면 레이지 라그 퓨리 스매셔 섀도우 스톰 멸화 5개고요. 뭐 똑같죠? 기존 시즌이야. 6홍 쉐닷 중요하죠. 쉐닷 그리고 빨간 색깔 스킬 4개 급습 4개랑 섀도우 스톰 이런 식으로 착용했습니다. 우선순위는 당연히 멸하겠죠. 레이지 라그 퓨리 스매셔 이 멸하고 섀도우 스톰은 조금 후순위고 그리고 홍염 우순위는 쉐닷 레이지 이런 식으로 쉐닷 레이지 라그 퓨리 뭐 사실 홍염은 다 중요하니까 자결 효율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자결이 높아지면 특화를 또 만질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네, 이렇게 세팅이고요. 엘릭선 아까 회신 말씀드렸고 또 친 거는 없는 거 같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이나 라이브 오셔서 물어보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소도 달소도 찍는데 저는 이제 달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달소를 그거 아이덴티티 바지 입고 플레이 하거든요. 그 시청자분들 중에 그 아이덴티티 바지를 깎았다 평타 치는 것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해서 써보니까 그게 더 훨씬 급습 가동률이 좋더라고요. 치명타 피해 레벨 5짜리 엘릭서를 빼고도 더 난 것 같아서 달소 플레이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김제쿠라고 검색하시면 제쿠님이 아이덴티티 바지 입고 플레이 하신 게 있거든요. 최근에 여러 개 테스트 중이신 것 같은데 또 달소 근본 유저로서 많죠. 뭐 가영수왕님도 있고 조금 벤치마킹 아직 뭐 정확히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벤치마킹 하면서 한번 좀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달소도 찍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세팅이 뭔지는 아직도 잘 몰라가지고 신속이 몇이 좋은지 뭐 잘 몰라가지고 완벽한 걸 좀 찍고 싶어서 일단 갈증은 저는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오늘 하기르 에기르 하드 한번 하면서 느꼈는데 이 정도면은 실전성도 있고 또 쉐단만 잘 굴리면은 신속 1800으로 최근에 했었거든요 계속. 근데 그거보단 리스크가 좀 적어요. 보스가 점프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쉐닷을 한 번 더 굴리니까 그랬을 때 이제 좀 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합니다. 네. 네, 리퍼 재밌게 하세요. 빠바잉.